요거 4개 뜯고 뽑아내고 8mm 뜯어내고 이거 잡아 당겨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뜯습니다. 영상이요? 영상 찍어줘야지. 유튜브로 올려야 되니까. 이제 뭐 블로그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뜯으면 이렇게 나오고 8mm 프렉시블 스패너를 꼭 구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실래? 이거 그때 올려놓지 않으셨어요? 또 올려야 돼. 이거 최신 거 올려줘야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물건은 내가 손님도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또 좋은 걸 해드리고 좀 더 받을 거예요. 더 받고 물건을 좀 더 좋은 걸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끝났지? 괜히 또 목 같은 거 껴주고 또 오게 귀찮으니까 좋은 걸 팔아먹자 이거죠. 아까보다 좀 더 예산을 좀 더 내자고요. 카드 긁어서 좀 좋은 거 쓰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좀 고급스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좀 작업 좀 오늘 한가하니 할 일 없으니까 한번 에펜드를 한번 일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국 청년. 나라 걱정하는 애국 청년. 다 나라 걱정하죠. 천안함은 북한이 했죠? 맞죠? 천안함? 예. 네. 미국이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치? 자작극이라고요? 자작극 아니에요? 했다잖아요. 김영철이가 지가 했대잖아요. 잡아주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 참나. 예. 큰일 났네. 자,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이것도 큰일 났네. 이거? 예. 손님 안 되겠네. 국정원으로 보내버리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다들 북한이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좌편향돼 있어요. 심지어 나 또한 그렇게 음모론으로 갔으니까 나는 그거지. 최선 그 죽은 장병에 대해서 예우가 너무 없다 이 나라가. 그렇죠? 그건 맞죠. 어쨌건 간에 누가 하던 자작극이던 북한이 했던 미국이 했던 걸 떠나서 예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여기 요건 어디 갔을까요? 잘 뺐는데. 참 물어줘야겠네. 어, 빠졌어요? 이거 나사? 아니 이거 이거 어디 갔지? 놔두고 가라고 제발.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놔두고 가요 제발. 나를 그 마주봐. 무슨 남자가 나 사랑하나? 누구요? 아 업자가 와갖고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어. 왜 여기다 놔둬야 돼. 여기다 놔두는 거라고. 디퓨저는 여기다 올려놓는 인간들이 있는데 엎어지면 차 녹아버려요. 얘가 되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갖고 되게 안 좋아. 알코올 성분보다도 그 뭐라 하지 그거를 약간 아세톤 같다 그럴까. 그냥 되게 안 좋더라고. 이게 차 녹여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독하더라고. 장빈 여기 있어요? 아니 어디 갔어? 비상금 뭐가 없었나요?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꼽는 거. 아 비상등 그거? 어? 잘 뺐는데? 어디로 갔지? 있겠죠 어딘가에? 떨어졌나? 내가 지금 어디다 잘 보관이 왔는데? 좀 비춰줘 보세요. 잊어먹었네. 어떡할까? 이거 돈 물어드려야겠네. 이거 만 원이면 되겠죠? 예? 만 원이면 2만 원이면 되나? 여기 있네 여기. 아 그거 비상등 이게 없으면은 잘 뜯었습니다. 깔끔하게.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계는 좀 더 좋은 걸로 끼자고요. 좀 획기적인 걸로. 이 차에서 뭐 있어 이거? 이쪽 같은 거 뜯어내고 그냥 블루투스로 가야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도 했고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을 다시. 나는 좀 뺑치고 이제 지금부터. 안 바쁘시죠? 안 바쁩니다. 아까 전화 왔잖아요. 전화로 다 해결하죠. 주로 컴퓨터 하시는 분이 또 그쪽 통신 쪽으로 빠지지 않나요? 통신 같이 하고 있어야지. 네, 나는 통신병인데. 근데 아, 통신병, 예.
통신병원 사회 나서서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셔도 되죠. 아 근데 예 그쵸. 나도 솔직히 몇 번 배우면 나도 아마 인터넷 할 줄 알걸요. 컴퓨터 옛날에 6년 동안 컴퓨터 용사에서 있어갖고 잘 알지. 용파리의 세계를 잘 알지. 용파리의 세계는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사실 용파리 나쁘다 그러는데 아니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용파리 나쁘다고 하기 전에 용산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용파리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응? 난 이해가 가. 15년 있었나? 네. 용팔이 해서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벌고 너는 벌지 말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용팔이 난 이해가 가요. 용팔이의 세계를. 안녕하세요. 작업해 보겠습니다.